자, 그럼 계속할까요? 이제 일곱 번째 징조가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독립이죠. 이스라엘의 독립. 요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잠깐 좀 봐야겠어요.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던가요? 감람산 설교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이. 요거 한번 보시면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다 그랬어요. 요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날이 지금 화요일 날인데요. 무화과 나무를 언제 저주랬냐면 월요일 날 저주한 거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저주하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다 했어요. 그 여길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제 마태는 이렇게 말했거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했는데요. 똑같은 요 사건은 누가는 어떻게 표시했냐면요. 누가복음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이에요. 같은 표현인데요. 표현을 조금 달리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요.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좀 보세요. 29절에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는 다른 나무들이 있어요. 모든 나무들. 이거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에요. 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같은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워지는데 추수는 언제예요? 가을에 하잖아요. 예. 그랬어요. 이제 요 말은 1945년 2차 전쟁 끝냈지 않습니까? 2차 전쟁이 끝나면서 이때부터 각 나라가 독립하는 걸 얘기를 해요. 전 세계가요. 전 세계는 이제 1세기에서부터요. 1세기에서부터 여기 보면요. 서양사를 잠깐 보시면 요 590년 여기 로마의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첫 교황이 됐거든요. 이기서부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요거는 이제 첫 교황이에요. 요 세대를 요것을 서양사에서는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황 이전 요 처음 한 500년 이 서양사에서는 요거를 이제 봉건사회라고 그래요. 봉건 시대. 우리 옛날에 다 배웠죠.
그 중세라는 것은 요 가톨릭 첫 교황이 이제 나타날 때부터 종교 개혁이 이때까지 중세라 그러네요. 종교 개혁이 있은 후부터요. 1945년 1차 전쟁, 2차 전쟁이 끝났을 때요. 요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요 세대를 뭐라 그래?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또는 식민주의 시대. 요 식민주의 시대는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건데, 식민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몇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쥐고 있는 그런 세대에, 강한 몇 나라가. 그래서 복음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복음이 강한 몇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집어던져줬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나라들이 강제적으로 전 세계 아프리카 나라들, 아시아 나라들, 남미 나라들을 강제로 점령해놓고 거기다가 복음을 강제로 때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 세계 선교의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했어요. 제국주의란 말은 뭐냐면, 임페리얼리즘이란 건 뭐냐면, 지배를 당하는 문화를 무시하는 주의예요. 예컨대 지배를 하는 나라가 우리 문화가 최고니까 너희들은 우리 문화를 받으면은 It is good for you 하는 그러한 사상에 우리 거를 받으면 너희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우리 거를 무조건 받아라. 너 이거 좋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그 시대, 이 세대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이럴 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식 교회 만들고 미국식 예배당 모양도 만들고 찬송가도 다 미국식이고 전부 다 미국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워왔거든요. 그것이 진짠지 그 잔재가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듯이. 그러다가 이제 1945년이 지나가면서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소위 조그마한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주의다 그런다고. 이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그래서 각 나라들이 독립하던 때가 1945년에서 1970년대까지 민족 해방을 이야기하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어요.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아프리카의 독립된 나라 이름들을 다 메모리하고 시험 치고 이제 막 그랬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 말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와중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1948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이런 거예요. 1948년에. 그러면서 다른 나무들도 똑같이 전 세계 한 5, 60개 나라라고 그래. 누가 그러는데 다 씌워볼 수도 없어요. 독립한.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일찍 독립한 나라죠. 우리는 1945년이니까. 예. 그렇게 쭉 나가다가요. 쭉 나가다가 2차 전쟁 때 그런 그 소위 제국주의의 그 잔재가 완전히 벗어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홍콩이 마지막, 홍콩 다음으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마카오에.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독립을 한 것은, 독립이 아니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은, 우리 이 말씀에 의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홍콩이, 천재로 적은 홍콩이 언제였냐면 97년 12월 31일에 홍콩이
마카오는 99년 5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1900년도의 마지막 때 99년 5월 24일에 마카오가 포르투갈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 중국으로. 포르투갈에서.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그럼 하와이랑 구암이랑 그런 건 뭡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 컬러니얼 때 이렇게 했던 컬러니얼 이 제국주의 때 제국주의 잔재가 이제 다 무너졌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 34절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이야기하신다 보니까 진짜죠. 진짜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리라. 그 뭐냐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다 이르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와 또 다른 나무들이 독립하는 일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문 앞에 와 계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니까 진짜 오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I don't know. 예?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억측들이 나와요. 억측이라고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몇 가지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어로는 this generation이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계산들 하고 이거 가지고 또 뭐 논문 발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generation, 이 세대예요. gener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서에서의 generation을 세대를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요새 학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합하는 거 이야기 보면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 학설이 있고요. 또 요 근래 와서 내가 아는 문헌들을 보니까 지금 50년을 한 세대로 보는, 이 50년이라는 건 희년이라고 그러죠. 우리 희년이라는 그 주빌리 그래가지고요. 희년은 노예들 50년째가 되면 노예들도 다 해방시키고 전부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픈 경험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한 세대 한때 50으로 보는 견해가 또 있어요. 한 세대라고 그럴 때요. 40이라는 거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세대 40년을 지냈다 뭐 이런 기타 등등해서 40을 보는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독립이. 1948년 아니에요? 48년에 독립이 됐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 40을 더하니까, 1988년에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다라고 보는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88 올림픽 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게 40이 아니 그러면 50이다. 그러면 48년에 50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1998년 이것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40이라는 건 세대로 보지 말자.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이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때 말들이 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칸이 맞지가 않네. 그 다음을 봐요. 그러면, 50으로 보자는 거예요. 50. 50이면, 1948에 50 하면 얼마입니까? 98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새 나오는 학설들 중에요. 이 1948년에 독립됐을 때는 이분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질 않았어요. 텔 아비브 여기 중심에서 이 해변가하고 이 근방에 좀 얼마 있었죠.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자기네 컨트롤하에 있질 않았어요. 그다 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하면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통치가 된 게 1967년 6.1 전쟁 때예요. 6.1 전쟁 때 명실공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제가 요새 또 문헌을 보니까요. 67년 가지고 계산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67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희년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학설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요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7, 1, 2017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되면 2017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학설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지배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황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 말했다가 또 2017년 됐는데 안 오시면 난 또 어떻게 해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 가깝기는 가깝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 이런 해석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한번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 환란 전 들림, 환란 중 들림, 환란 후 들림, 이 세 가지 했잖아요. 이 세 가지 학설을 가지고서도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요. 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예를 들어서 2017년이 이게 어떤 기점이냐 볼 때, 예를 들어서, 요, 들림 받는 때다. 들림을 받는 때가, 들림 받는 때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 그것이 2017년이다 할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부터 몇 년 후에, 12년 후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 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 환란 중 들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에게는 2017년이 언제예요? 이때죠. 그럼 이때가 2017년이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몇 년이 돼? 어떻게 돼?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분은 후, 환란,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들림 받는다, 그런다면은 2017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7년 환란이, 예를 들어서 환란 후에 온다 그럴 때는 7년 환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은? 2010년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환란은, 7년 환란은. 그렇게 계산한대요? 예.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가 있네, 또? 나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앞으로, One World Government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 단일 정부가 이제 일어서는 그러한 운동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을 좀 잠깐 열어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412페이지에 여기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본 건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는 세상을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짐승에다가 줄을 정고 놓으세요. 비스트라고 그래요. B-E-A-S-T 비스트.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뭐 같고 뭐가 쭉 권세를 가졌더라 하면서요. 쭉 이 짐승이 하나가 있고요. 쭉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양 같다 그랬어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그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라는 건 마귀에 말하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먼저 나온 짐승과 파워가 같다는 거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저 짐승한테 너희들 경배해라 이렇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온지라 큰 이적이 나오는데 지금 뭐냐면요. 짐승이 두 가지 짐승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나오는 한 짐승이 있고 11절에 나오는 또 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석에 쭉 보면요. 1절에 나오는 한 짐승은 정치 지도자예요. 네? 소위 적 그리스도로서 정치적 지도자적인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다른 짐승은 기독교, 종교 지도자로서의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네.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분들이 서로가 같이 협조해주고 이제 그럴 텐데요. 이분들이 힘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할 거예요. 전 세계를요.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드릴 테니까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1977년, 이제 그 하나하나 이 운동들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977년에 7월 달에요. 제네바에서요. 제네바에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하자는 미팅을 했어요. 단일 정부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 전 세계가 평화스럽게 살려면은. 그래가지고 이 단일 정부를 하는데 이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그것은 또 차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관세, 테렙이라고 그러죠.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자, 점차적으로. 각 나라별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자. 지금 그렇게 김영진 집사님 그 관계에 일하시니까 이게 나라마다 이제 점점 그걸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비자예요. 비자도 점점 낮추거나 안 그러면 없애버리자. 비자의 그 모든 그 requirement들 말이죠. 지금 그래서 무비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경제적으로요. 저희 우리 WTO 그러죠. WTO,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루과이라는 게 어느 나라입니까? 우루과이. 우루과이가 우루과이네. 예.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거기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 남미에요. 이 세계 이 모든 농산물들을 예? 서로 여기 WTO 우루과이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산물들을 생산을 서로 재조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경쟁하지 말고, 쌀 많이 싸게 지을 수 있는 나라면, 쌀은 그 나라에서만 만들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구마는 고구마 하든, 예? 그 다음에 뭐, 고기소, 우유 하든, 잘,
많이 싸게 생산하는 쪽에서 대량 생산해서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딴 걸로 대체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는 딴 걸로 대체해가지고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그 평화와 국민들의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농산물에 대해서. 그 지금 그것 때문에 농민들 데모하잖아요. 네? 쌀 가격을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거 싼 거 먹잖아요. 우리 지금요. 그렇게 하고는 중국에 싼 게 들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우리는 자동차도 고 부가가치가 있는 걸 저쪽에다 팔고 이게 서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서로가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칠레 한국하고 뭐 했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걸 한국말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냥 영어로 돼요, 그건? 서로, 관세 내지 않고 서로 하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홍콩, 싱가포르하고 곧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했죠? 예.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무슨 수십 개 나라들하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순 경쟁력 가지고 사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로. 이게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드는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정치조차 한 사람이 나중에 딱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세계가 그냥 같이 움직여주고 종교든 그러니까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종교도. 네. 재밌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또 좀 보세요. 위성이요, 위성. 위성 가지고요,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요, 위성 방송하면 뭡니까? 위성 방송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성은 일반 TV나 국가의 나라에 있는 일반 TV나 라디오니 이런 거는 전부 라이선스가 필요해서 그 나라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라이선스 없이 그냥 막 메시지를 보내는 게 위성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위성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위성방송도 다른 나라에 라이선스 없이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좋죠. 이슬람이나 이 중공 이 사람들도 막질 못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경 없는 침략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널이 보통 100개, 200개씩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보시면 지금 전 세계가요. 다섯 번째. 전 세계가요. 10개의 region, 이러면 지역이죠. 10개의 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한 나라가 되면서 그 안에 10개의 도가 있는 식으로. 네. 그렇게 지금 구분을 시켰어요. 이걸 내가 쭉 적어드릴게요. 첫째요. 첫째가 미국과 카나다의 한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국과 카나다가. 이미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비자도 없고, 네. 관세도 최소로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유럽과 EU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United Europe. EU equal 지금 서부 유럽이에요. 이것도 지금 동부 유럽과 지금 흩어지 같이 가고 있어요. 동부 유럽에도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게 한 나라처럼 되거든요. 한 나라처럼.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한국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동북아, 그러잖아요?
동북아, 동북아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동북아가 한국과 일본과 어딥니까? 중국이에요. 소련도 동북아 속에, 소련 이쪽에, 이쪽 소련. 그래서 이렇게, 동북아, 동북아 하는 게 우리가, 우리도 한 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이제, 오질이라고 그래? 아니, 오스트레일리아. 오스, 이름이 드랄레, 이름이 되게 길어요. 호주지.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태평양 안에 있는 조그만 섬들 있죠, 모두. 예, 태평양 섬들. 이 사람들이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자기네끼리 모든 게 협조하고, 자기네끼리 그 안에서 협조하고, 그래요. 네. 그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다섯 번째는요, 이제 동유럽이, 동유럽 군이 또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라틴 아메리카에,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하면, 센트럴 아프리카와 사우스 아프리카, 센트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 그런 거죠. 한국말로 하면, 중남미가 라틴 아메리카, 라틴의 스페인 말을 하는, 스페인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 자기네끼리. 서로가 비자가 없고 관세가 서로가 없고 여러 가지 혜택 주고 이 비행장에 가도 비자 국경 들어갈 때도 라틴 아메리카는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별로 수속도 없이 그냥 쭉쭉 나가고 막 이런 이렇게 해요. 예. 그다음에 넘버 세븐이요. 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하고 여기 이슬람 사람들이거든. 그 다음에 중동 나라들이에요. 여기 하나가 되고 있어요. 예, 모슬렘 사람들. 여기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중앙아시아에요. 탄 나라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들이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다음 넘버 나인이요. 여기 아시아 중에서도요. 사우스 아시아 여기 인도예요. 그다음에 사우스 우리가 동남아 그러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예요. 요 사람들 지네가 하나가 돼 있어요. 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 사람들 아세안이라는 아세안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만 가도요, 딱 들어갈 때 보면, 국경 들어갈 때 보면, 아세안 국가 사람들은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거의 프리로 탁탁탁 다녀요. 예. 요, 자기네들끼리 하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요. 예. 센트럴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의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어요. 예.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넘버지? 넘버 6인 7인 잘 모르겠네. 6이에요? 네. 경제적으로도 블락화 시켰어요. 경제 블락화예요. 블락이란 건 자기네끼리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경제 블락화가 되어 있어요. 세계가요. 그걸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관세 부분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요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일 첫째요. 아펙이란 말 들어봤어요? 에이펙, 그러죠?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있죠?
이게 지금 18개 나라인데, 18개. 여기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C가 카운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시아 하면 아시아 나라들이 다, 한국, 아시아 나라들이 이제 웬만큼이, 그것도 아시아도 태평양과 연계된 아시아 나라들이. 그리고 쭉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태평양 하는 거 미국도 들어가잖아요. 쭉 해서 미국, 캐나다, 중남미, 저쪽에서 남미의 칠리 뭐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태평양과 연계된 나라들.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한 블록으로 만들어놨어요. 아펙. 그래서 자기네끼리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그런다고요. 네, 아펙이요. 두 번째 큰 그룹이요. 이스트 아시아 이코노믹 카운슬. 여기 동아시아 경제회의 그래서요. 여기가 한 7개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들어요. 동아시아. 그 다음에 INC라고. 요건 뭐냐면 Islamic Nations Coalition 그래요. Islamic Nations Coalition 하는 건 연합단체라는 소리예요. Coalition. Islamic. 요 이슬람 나라들이 또, 이슬람 나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약 50 몇 개가 있어요. 이슬람 나라들이. 네 번째 블록이 있어요. LAA. 그래.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어소시에이션 그랬죠. 다섯 번째 아프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프타 그래서 아세안 여기 아세안이라는 건 지금 아시아의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는 소리, 사우스 이스트 아시안 네이션들. 그러면 뭐 미얀마, 캄보디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모임이거든요. 이 그룹이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 대통령이 거기 이제 갔는데 뭐냐면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3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일본, 우리, 그다음엔 중국인가요? 어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저희 꼽사리로 들어간 거예요. 예.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이번에 들어갔어요. 예. 오케이. 이게 아세안, 요 사람들,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 그래요. 그래서 에프타 그래요. 여섯 번째. 네프타라는 게 있죠. 이건 아주 저 북미에서 유명한 건데요. 이건 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그래서요. 이거는 미국하고 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또는 에어리아, 혹은 A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나 이런 딴 나라 아시아 쪽에서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하고 캐나다가 하나가 돼가지고 멕시코하고요. 미국의 모든 공장들을 멕시코로 다 옮겨갔어요. 캐나다 공장들을. 그래서 멕시코에서 싼 노동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메이드 인 멕시코 해가지고 미국에도 관세 없이 들어오고 캐나다도 관세 없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은 일부러 차이나나 이런 데 한국에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자기네끼리 싸게. 예. 그렇게 지금 그 일들을 벌써 한 7, 8년 돼요. 이 일을 지금 그래서 네프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이나 이런 싼 노동력이 있는 것들도 이제 멕시코의 싼 노동력과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일곱 번째 EU. EU는 우리 알잖아요.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그러죠. EU가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세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내가 엊그제 지금 오늘 엊그제 그 뉴스를 그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EU에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세계 판도가 또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 나라가 지금 촉각을 세운다고 그런 뉴스가 나한테 내 웹사이트로 들어왔어요. 내 웹사이트에 이제 그런 게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 게 지금 들어와서 제가 지금 그걸 롱 스토리가 돼서 제가 아직 다 읽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덟 번째. 그 다음에 WFSEC. West Africa. State Economics. 그래요. West Africa State Economics. WFSEC. 이건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여기 West Africa,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East Africa라고 이제 아홉 번째요. East Africa 또 나와요. 요거는 케냐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또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세미. 아시아 이코노믹. M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M이 뭔지 알아요? 아셈. 멤버라 그래요? 김동원 집사님. 아셈.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백과사전 우리 집사님. 예. 예. 우리 아셈 회의를 저 거기서 했잖아요. 어디에 저 삼성동에 뭡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지금도 거기 가보니까 아셈 홀이라고 크게 써놨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했대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것도 지금 10개의 이코노믹 블록으로 지금 돼 있어요. 10개. 예. 그 전 세계가요. 단일 정부가 되려고요.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팔도둠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가 되려고 하는. 예. 점점 아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는 몇 번째인가? 아홉 번째인가? 이제 큰 남방. 아홉 번째는 이제 원 종교하는 단일 종교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One religion. 아까 우리 두 번째 짐승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짐승의 그 현실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종교 운동이요. 자, 이 종교 운동은 우리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지만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일어났냐면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 신학적인 뒤에 서포트 뒤에 그 배경이 이것을 주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이 운동들이 벌써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미 로마 가톨릭이요. 과거에 그 사이가 나빴던 모든 자기나와 사이가 나빴던 분들하고 지금 화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점에 이 화해 운동이에요. 이 로만 가톨릭이 화해 운동 지금 첫째 로만 가톨릭이 가장 그 사이가 나빴던 그 같은 기독교 안에서 나빴던 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 종교예요. 언제 그리스 종교가 이 사람들과 헤어졌네? 1054년에 분리됐거든요. 서로 신학적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가 분리됐어요. 이분들이 분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관한 이슈 때문에 분리됐어요. 예, 성령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성부를 통해서 성부에서 나오는데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이제 그 성령 성령론인데 우리도 그걸 지금 전수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리스 종교의 신학자들이 그 당시 동방 종교에서 뭐냐 아니다 그게 뭐냐 성부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것은 이제 필레오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다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그리스 종교가 소련 쪽에다가 로마 카톨릭의 허가 없이 자기네 세력을 미셔나리를 보내가지고 세력을 팽창했어요. 그런데 로마 쪽에서 화가 났던 거예요. 여튼 이렇게 해서 갈라진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서로가 말도 안 하고 서로가 그냥 원수지 하다가 원수는 아니지만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다가 약 한 몇 년 전에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옛날 우리 했던 거 화해하자. 그리고 다 화해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 났었죠. 그렇게 천년 만에 화해를 하니까 천년 만에 화해를 해요. 천년 만에.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종교 지도자들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뭐를 공통적이냐면 종교 다원주의로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다원주의 사상을 하신 사람들. 그리고는 그 길로 이 사람들과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의 최고 책임자하고도 또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러시아 정교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교하고도 이 로마 카톨릭이 다 화해를 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종교, 애굽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애굽 이것도 오래된 그거다. 이걸 콥틱 처치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오래된 분들인데 이분들하고도 다 화해했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 유대교하고요. 이 유대교는 언제 나빠졌냐면요. 그때 나빠졌어요. 저 십자군 때. 십자군이 1200년에서 1400년이에요. 실제로 1190몇년에서 1390몇년인데 이걸 그냥 쉽게 하면 1200에서 1400 주후요. 요 200년 동안 십자군일 때 이 유럽의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죠. 십자군 전후로에서도 로마의 카톨릭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4월에요. 로마 교황이 정말 처음으로 역사적 처음으로 예루살렘 방문했어요. 해가지고 유대교의 총수 제일 높은 분들과 만나서 화해 악수하고 성명 발표했어요. We are sorry. 그래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로서 서로가 공통점을 찾고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도 있고 예수는 다 알고 보면 니네에게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화해가 탁 돼버렸어요. 이스라엘도 방문하고 똑같이 같은 해에 같은 해 이분이 즉시로 어디 갔냐면 이슬람교 지도자도 만나가지고 같은 때 같이 다 악수를 해버렸어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뿐이 아니에요. 루터교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쁘세요. 루터란 하고요. 왜 그래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만든 교단이에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 있거든요. 이분들하고는 철철지 원수들 다 본집에서 가톨릭에서 다 뻗어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루터교가 이 루터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교도 종교 다원주의로 다 변해버렸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나 나나 우리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가서 다 악수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루터교하고도 이렇다는 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불교하고도요. 불교, 각 나라 불교하고도 다 사이가 좋아졌어요. 불교하고요. 그것뿐입니까? 또 카톨릭에서 나간 영국의 성공회 있죠? 성공회하고도, 성공회도 1550년경이거든요. 일경에 성공회가 빠져나갔는데 여기하고도 다 화해했어요. 다 찾아가서. 나중에는 힌두교회까지, 힌두교까지. 힌두 템포, 힌두교까지 가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교회들과 벌써 로만 카톨릭은 다 친구가 됐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을까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요.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 중에 기독교가 20억이거든요. 3분의 1인데 이 안에 로마 카톨릭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파워가 대단해. 인구 숫자로만 따져도요. 거기다가 이 나머지 40억, 여기 지금 40억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40억이 움직이는, 이 40억을 움직이는 다른 종교하고도 다 이제 악수했고, 20억 중에 12억이 카톨릭이고 8억이 이제 다른 종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과 다 했고, 우리처럼 이것은 믿지 않는 소위 이건 뭡니까? 개신교는 2억밖에 안 돼요. 우리처럼 믿는 개신교가. 그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다 이제 카톨릭과 이 종교다원주의 영향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파워그룹이 된 거예요. 단일 종교로서의 파워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성전을 지을 때 이분들이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성전을 이제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때가 되면요. 성전을 짓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위 그 뭐라 그랬어요?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 종교 지도 같이 앉아가지고 또 불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앉아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다 예언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문이나 또는 TV 뉴스나 기타 등등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런 거 관계되는 걸 보실 때 세상 보는 눈을 이제 이런 각도로 해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각도로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예. 한 가지만 더 해요.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요. 지진이 자주 나고 크게 난다 그랬어요. 지진이. 마태복음 24장 지진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6장에서도 나와요. 예. 지진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지진이 많이 난다는 소리는 제가 우리 옛날에 그 음부에 대한 내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음부를 구경시켜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이 지구를 한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구를 한 번씩 흔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그냥 용암이 막 나와가지고 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 마지막 때 내가 지구를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기 전에 재림이 가까울 때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흔드는 그 빈도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진이 도처에서 많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우리가 그러면 정말 지진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흔들었나를 한번 좀 보자고요. 간단하게 내가 도표를 보여드릴게. 그리고 우리 집에 갑시다. 응? 자, 봐요. 이게 제가 데이터낸 게 아니에요. 미국, 여기 내가 영어로 썼으니까 US. 그 미국의 미국의 그 지올로지컬 서베이, 지올로지컬 서베이, 지올로지컬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지리 서베이. 어떤 서베이냐? 어스퀘이크에 관한 서베이. 이것은 이제 그 콜로라도에 있는 한 기관에서 한 건데, 요 서베이에면 말이죠. 요건 적어놓으세요. 내가 그 서베이 제가 보고 카피한 거예요. 1890년에서부터 1899년에는, 이건, 그러니까, major earthquake.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큰 earthquake만 지금 카운트한 거예요. 큰 것만요. 뭐, rector scale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 되는 것들만 했는데, 1890년에서 1899년, 여기 이제 10년씩, 9년씩 잡아놨는데, 그때 보면 빈 하나밖에 없었어요. 큰 것이. 그런데, 1900년에서 1909년, 그 9년 사이는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1910년에서 1919년, 19년의 3.1운동 때죠. 이 큰 어스케이크 세 개가 나와있어요, 세 개가. 그리고 1920년에서 1929년에 큰 어스케이크가 두 개가 있었어요. 1930년에서 1939년에 다섯 개가 있었어요. 1940년에서 1949년에 네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 때 1959년에 아홉 개가 있었어요.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13개가 있었어요.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56개가 있었어요. 1980년에서 1989년에 74개가 있었어요. 1990년에서 1995년까지가 125개가 있었어요. 이 요까지까지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여다보세요. 1995년, 5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9년씩 쳤는데요. 앞으로 이 후에 지금까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이건 큰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만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면은 도처에서 지진이 있으리란, 특히 이 지진들이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큰 것들은요. 예. 이런 걸 봐도 지금 제가 열 가지를 지금 오늘까지 지금 했는데요. 예? 이제 스무 가지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 하루 더 해야 되잖아요. 예, 하루 더 해야 되죠. 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틀림없어요. 언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하, 가까워 왔구나. 우리는 이 모든 어스퀘이크나 이런 지진 같은 것도 우리가 스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3세계에 정말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밖에 딴 일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동참하시면 복 있는 자들이에요. 네. 복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